언젠간 테크 유튜버. 오늘 제가 산 제품은 미세먼지 마스크예요. 왜 샀는지 아시겠죠? 우선 우린 사면 또 좋은 거 사잖아. 안 사면 안 샀지. 에어리넘 에어 마스크 2.0입니다 비싸요. 89,900원인가? 거의 9만원 줬어요. 이거 테크 유튜버가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 어? 얼마야? 얼마인지 쳐봐. 내가 기억하기로 9만원 정도 준 거 같아요. 아 이거 뭐 이제 돈 없으면은 미세먼지 마시고 이제 뭐 죽는 세상이 왔어요. 89,900원이 맞네요. 이게 또 여기 모양 있는 거 알렌 뭐 버전은 또 만원 비싸더라고요. 벌써 여기 딱 요 앞에 보면 얼반 에어 마스크 2.0 어? 라고 돼 있고 디자인드 인 스웨덴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거 스웨덴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디자인드 바이 스웨덴. 스웨덴 건 아니구나. 스웨덴 애들이 만들었대요. 근데 벌써 박스가 고급죠. 그러니까 박스가 좋아. 이거 스웨덴 냄새 전혀 안 난다. 우선 한번 까볼게요. 고급지네. 비싸게 만들었네. 이 박스도. 내가 볼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보이게 해야 되잖아. 보이게. 짜잔. 이거 마스크겠죠? 마스크. 오케이.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자켓. 그냥 자켓. 이게 필터구나. 이게 필터. 우선 요 에어 마스크를 이렇게 보면 검은색으로 샀는데 이 소재가 폴리에스테르겠지? 폴리에스테르 같은데? 근데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아주 작게 스웨덴 국기가 딱 박혀있어. 근데 왠지 중국 베트남에서 만들었나? 폴리에스테르 맞지. 딱 우리 만져보면 알아. 폴리에스테르고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중국 마스크. 딱 좋네. 조합이 딱 맞네. 스웨덴 공학 박사들이 설계 및 개발을 거쳐 스웨덴 최고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진 에어리넘. 스웨덴 애들이 만들었대. 뭔가 부심이 있네. 스웨덴 부심이 있네. 박테리아와 다른 세균부터 피부를 영구적으로 보호해주며 폐부리과 피부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하는 박테리아 악취를 또한 줄여줍니다. 근데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이용하면 그래 보통 그 기능성 제품들이 그렇지. 뭐 이게 무슨 특별한 뭐겠어? 고급 연세법인 드럼 연세법을 사용한 외부 마스크 폐부리 경우 잦은 세탁과 사용해도 물빠짐이나 좋은 거 썼대요. 9만원이면 좋은 거 써야지. 날숨 밸브, 마스크 에피, 필터, 헤드스트랩, 여행용 파우치, 끝! 아 이건 헤드스트랩이고 이건 날숨 밸브고 요게 필터에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짠! 딱 보면 알지. 자 어디가 위일까? 이게 오른쪽이겠지? 그렇겠죠?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이거 잘못하면 어쩌면 거꾸로 끼고 다니겠는데? 머리 안 돌아간 사람은 거꾸로 끼겠어. 오케이. 간단해. 필터 끼고 필터 위에다가 이것만 딱 얹으면 돼. 이게 위고요. 아 이렇게겠죠. 예? 이렇게 위아래 에어리넘.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디자인할 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쪽에 칼라를 넣어가지고 그 칼라를 맞추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 딱 누구나 보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딱 보면 이걸 봐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이거 거꾸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을걸? 저기 설명서가 있잖아. 설명서? 이거? 그러네. 야 이거 봐봐. 설명서대로 하면 바보 되는 거야. 설명서는 M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봐봐. M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설명서는 다르게 그려져 있다니까? 설명서는? 이거 바보네 이거. 그치? 봐. 코가 이거 위에 맞지? 응. 설명서에 이 M자는 거꾸로 돼 있잖아. 그치? 그니까 이거를 이 에어리넘 이거 스웨덴의 이 공학발사들이 걸쳤고 세계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디자이너들인데 바보야. 이거를 칼라로 좌우로 갖다가 딱 넣으면 바로 딱 직관적으로 아 이거구나 알 수 있잖아. 아 내가 거기 취직해야겠는데 여기. 에어리넘 여기 마크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위쪽으로 딱 하게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태권 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냐고. 태권 부위를 만들었는데 V자를 거꾸로 붙였대. 그래서 다시 붙이려고 거꾸로 띄었다 붙이느라고 폭발했대. 어렸을 때 나 그거 믿었잖아.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런 내용 없었어? 없었어. 세대가 달라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대구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지.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 할머니 귀신도 있고 뭐 있었잖아. 뭐 그런 거. 아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그 동그란 거 그거 열리면 거기서 태권부이 나온다고. 이거 거꾸로 붙이면 안 돼. 이거 거꾸로 붙어서 뗐다 하면서 폭발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뭐 비싼 까우치는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얘가 약하지?
아 바보.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뒤집어서 꼈네. 뒤집어서. 아, 찍찍이가 여기 있잖아. 이거 봐. 아니 이거를 칼라로 해가지고 딱 해야지. 이거를 나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거 이거 왜 안 붙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저 말고도 이것 때문에 헤매는 사람 분명히 있고,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고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어. 이거 아예 마스크 자체도 거꾸로 하는 사람 이거 나와. 내 눈에 훤히 보여. 분명히 있다. 길 가다가 이거 비싼 거니까 강남 같은 데 애들 많이 하고 다니겠지? 한번 딱 봐봐. 그럼 거꾸로 하는 애들 분명히 있다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요. 있어. 문제는 맞지. 여기 여기 찍찍이 여기 딱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껴볼게요. 제가 머리가 작아서 그런가? 이거 더 당겨야겠는데? 이거 뜨는데? 왜 이렇게 뜨지? 아, 제가 머리가 진짜 작아요. 머리가 작아. 아 이거 끈을 당기는 게 있긴 하구나. 당겨야겠다. 많이 당겨야겠어요. 머리가 작아서 내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뭐 많은 걸 많이 못 집어넣어요. 디자인은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근데 진짜 이거 끼는 거에 대한 이 칼라 매칭만 하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안 헷갈리고 거꾸로 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도 안 되는데 더 쪄야겠는데? 저 뒤에 끼는 거잖아. 뭐요? 이거? 응. 이걸 뭐예요? 여기. 이건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닌가요? 맞잖아요. 안 그래도 한번 낄게. 맞는 것 같아. 사모님 말씀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귀도 헐렁해요. 귀도 줄였어야 돼. 근데 제가 이 마스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거 3만 원에 만들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좀 더 더 잘 만들어서 대박 낼 수 있을 것 같아. 냉철리엄이라고. 이 정도 타이트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였더니 착용감은 편해. 소재도 고급스럽고 비싼 값은 있지만 잘 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거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확실히 마스크를 꼈을 때 냄새가 덜 나. 근데 그거 원래 그렇지 않나? 여기 요 코 부분에 이렇게 고글에 있는 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있어요. 그게 있고 안에 또 와이어가 심어져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미세먼지 마스크랑은 다르네요. 그래서 세탁도 가능하고요. 끈 조절하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 안에도 써있네. 디자인드 인 스웨덴. 스웨덴 부신 쩌네. 사람들이 스웨덴 하면 이게 먹어주고 좋아하나 보다. 노란색, 검은색 이것도 넣고. 그러면 좀 검은색 말고 이 줄은 좀 노란색으로 넣든지 조금 더 디자인을, 나 같으면은 다른 디자인을 넣었을 것 같은데. 공학박사들이 설계했대요. 근데 공학박사가 설계 안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근데 필터도 좀 고급스럽고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 이거 담배 연기 같은 거 한번 맡아보면 되는데, 우리 집은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뭐 이게 다야. 이거 쓰고 다녀야겠네. 냉철 TV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연예인 저거 됐잖아요. 이거 원빈이 바꾸자 그래서 안 바꿔요. 그거 보고 이제 그 원성이 크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좀 그 너무 대조군이 너무 유명한 사람을 된 것 같아. 그래서 원빈은 제가 저 취소하고요. 그냥 나랑 좀 얼마 차이 안 나는 고만고만한 사람을 얘기해야지. 저는 그 정우성 형이 와가지고 얼굴 바꾸자 그러면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어디 주식도 못하면서 어디 얼굴을 바꿔달라고. 어디 난민같이 생겨가지고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난 내가 좋아요.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싼데 주식 좀 오르면 하나 살만한 것 같아요. 에어리넘 마스크 2.0인데 2.0인 거 보니까 1.0이 있었겠지 예전에. 1.0인데 아마 개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개선을 하자면은 요거를 붙이는 거를 직관적으로 딱 여기 칼라랑 매칭되게끔 뭐가 앞이고 뭐가 앞뒤인지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 앞 딱 써놓으면 돼. 가끔 그 티셔츠도 있잖아. 그거 좋투마. 앞에다가 앞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안 헷갈리잖아. 직관적으로 딱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끈이 이게 좀 떨어지네. 여기가 이렇게 메꿔놓으면은 이렇게 빠지네요. 나는 여기를 갖다가 들어올 때는 네 마음이 좀 안, 나올 때는 아니란다 방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쓰고 다니면은 못 알아볼 거야. 지금 여의도 딱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봐. 농담이야. 누가 다 알아봐. 아무도 몰라. 네, 호흡하게.
자전거 타면 이 따뜻한 힘이 올라가가지고 안경에 서리가 끼거든요. 그리고 답답한 게 문제인데 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있으면은 이제 뭐 라이딩 괜찮을 것 같아. 봐서 괜찮으면 몇 개 더 사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써야겠어 이거. 내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에어리넘에서 뭐 필터 한 개라도. 이거 내일부터 이거 이거 끼고 방송할까 이거? 특이하잖아 이거. 딱 주짓수 도복 딱 입고 딱 이거 하면서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내가 볼 땐 내가 주식 방송보다는 이 테크 유튜버가 맞는 것 같아 이제. 오늘부터 나는 테크 유튜버다. 그리고 필터 퀄리티죠. 근데 여기도 보면 필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필터를 맨 앞에 써놨어요. 전 모델 대비 더욱 향상된 밀착력, 공기 누출을 최소화하고 착용감을 높였대. 코에 편안함을 주는 메모리 노즈 폼,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에게 적합한 네 가지 사이즈. 우리 애기들은 어린이에 쓰면 되려나? 큰애는 머리가 완전 대갈장군이어가지고 어린이 쓰면 될 것 같고, 둘째는 머리가 나닮아서 엄청 조그만데. 외부 레이어 PP, 액티브 카본 레이어, 가스 할트, PM10, PM25까지, 초미세먼지까지 되고. 근데 여름엔 확실히 덥겠어요. 근데 죽는 거보단 낫잖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사실 테크 리뷰도 테크 리뷰인데 제가 이거 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랑 방송 계속 오겠죠? 이제 황사 시작인데 좀 일찍 살걸. 아유 괜히 3M 거 뭐 사고 썼는데 하루 쓰니까는 그게 하얀 게 시커매지더라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미 시커매가지고 써도 이게 더러워졌는지 아닌지 이게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보면 그게 패션인지 이거 말고 그냥 면 마스크 까만 거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다니더라고. 보면 젊은 애들이 그게 뭔가 패션인가 뭔가 했는데 이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막 턱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마스크를 왜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거야? 나 그 이유를 모르겠네. 내가 이제 너무 아젠가? 아재라서 그걸 모르나? 내가 이거 어린애들 이러는 거 봤는데 어떤 슈퍼개미 한 명인데 이분 이제 곧 50이야. 곧 50인데 그렇게 하고 다녀. 물어보자. 형님 그거 왜 그러시는 거야?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 안 했어요. 싫어할까 봐. 슈퍼개미 하면 또 우리 또 리스펙트 하잖아요. 괜히 그거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무 비싸서 뭐 형 누나들한테 뭐 사람 말은 못하겠고 그냥 나 자랑 나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분들은 사고.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나는 이거 3만원 이하로 만들고 내가 GP 마진 내가 30% 이상 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30%가 뭐야 이거 마진이 엄청나겠는데. 이거 필터는 또 소모품이잖아. 이게 디자인 약간만 더 내가 볼 때 더 개선할 수 있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유튜브 찍어야 돼서 내가 참는다. 엑스스몰도 있네요.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사랑하는 그 나네. 가장 영향 주식방송은 냉철TV 아니네. 주식방송은 냉철TV. 그 원래 예전에 주식적 방송은 우리 김철상 바람의 수습님 방송이었는데 수습님 요새 왜 영상 안 올리시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수습님 수익금 들어오고 4달러 그거 보고 충격만 현타 오신 것 같은데 안 올린. 예전에는 우리 저 바람의 수습님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셀럽이지만 이제 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써보고 단점이 나오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 저 원빈하고 정우성이 와도 얼굴 안 봤던 얼굴 부신. 이걸 끼면 이 부티가 너무 가려지는데. 이상 테크 유튜버 냉철TV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